리가 복화 19였죠? 오케이. 이번에는 뜻을 잘 익혀왔나요? 뜻과 소리를 붙여왔나요? 뜻과 소리를 딱 붙였어? 뜻과 소리를 딱 붙여놔야 된다 그랬죠? 우리말 때 거의 붙여놓은 것 같다. 오, 좋습니다. 선생님하고 같이 덜 붙었는 거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야, 잘못 눌렀다. 오케이, 그래서 이 친구는 얼마야? 다시. 얘는? 스탑. 오케이, 엄마야? 잘못 눌렀어. 아, 오늘 터치를 왜 이렇게 실수로 많이 하냐. 다시. 오케이, 그래서 얘는? 스카이. 오케이. 스카이. 쓰는 법은? 그렇죠. Y가 내는 세 가지 소리. 그렇죠. 여기서는 I가 됐죠. Sky. 스카이. 무슨 시죠? 이름씨, 무엇, 하늘. 됐습니까? 무엇이나 누구에 대한 대답인 이름씨, sky. 그다음, snail. 그렇지. 뜻과 소리를 딱 붙여놔야 된다 했어요. snail. 쓰는 방법은? 오케이. 자, ALL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ALL. A는 원래 AAA인데, 여기서는 A가 전혀 다른 소리가 나. ALL은 뭐가 된다? All. All 돼, all. 그러면 이건 스놀이야, 스놀. 스네일이 안 되겠지. 오케이, 스네일 소리가 이렇게 납니다. 스네일. 그래서, 누가 이 소리, 이거 한 글자밖에 없는데 이 소리 내주는 거야? 자, 해리가 이 애하고 이 애를 구분 안 하고 있었어. 이애 소리는 누가 내준다? A. 이애 소리는 누구나 누가 내준다? 니나 EA.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 소리 내주는 건 누굴까요? E? I야, I. 그 다음에 어 소리 내는 거? L. 그래서 스네 이오 된 거예요. 스네요. 스네일. 됐습니까? 오케이. 무슨 시죠? 이름 시죠. 스네일 스펠링 잘 익히시고요. 오케이. 이게 스네일이면 이건 뭘까? 레일이겠죠. 레일. 기차 레일 할때그 레일이야. 오케이. 이게 레일이면 이건 뭐죠? 레인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러면 뭐가 될까요? 트레인, 기차죠, 이건. 스네일. 오케이, 그 다음. 스프링. 스프링. 쓰는 방법은? 자, 소리가 스프 한 다음에 무슨 소리죠? 스프링. 어 소리 들리는데 스프리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데요. R I NG가 응대죠. 그러면 얘는 뭐가 된 거예요? Ring이죠. Ring. 이 앞에다 이거 붙이니까 다 합쳐서 뭐가 됐다? Spring 됐습니까? Okay. Spring. 그래서 이런 뜻일 때는 무슨 시고 이런 뜻일 때는 하다 시고 오케이 뭐뭐 하다란 뜻과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인 spring. Spring. 오케이 그다음 small 쓰는 방법은 오케이 그래서 ALL은 뭐가 된다? all. 어,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ball. 그럼 이건 뭘까? call. call, ball, small. 됐습니까? 오케이. Small. 뜻이죠? 자, 네 가지 시 중요한 거 얘기했는데 중요한 순서대로 기억하는지 한번 확인할까요? 무슨 시가 있다? 제일 중요한 건, 문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하다시. 그 다음 중요한 건,
이름씨. 그 다음 이름씨가 어떤 것이죠? 그럼 것을 꾸며주는 무슨 씨? 어떤 씨? 어떤 것만 돼서 어떤 것? 작은 공. 어떤 공? 작은 공. 행복한 사람들. 어떤 사람들? 행복한 사람들. 작은, 행복한 이런 것들. 어떤 씨? 그 다음에 하다 씨를 꾸며주는 어찌 씨. 어찌 뭐뭐 하다. 예를 들어서 걷다. 이거 하다 씨인데 어찌 걷다. 어찌 걷다. 천천히 걷다. 그럼 천천히 이거 어찌 씨겠죠. 천천히. 또 어찌 걷다. 어찌 걷다. 빨리 걷다. 천천히 빨리 이런 것들이 어찌 씨. 그래서 하다 씨, 이름 씨, 어떤 씨, 어찌 씨. 됐습니까?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뭐뭐 하다. 네, 무엇이나 누구, 어떤 것, 이름씨. 선생님, 4시 21분에 현준이 전화 왔어요. 나한테? 너한테? 네, 저한테요. 오케이. 그 다음에, 느린, 뭐, 빠른, 이런 어떤씨. 그 다음에, 어찌하다라고 하는 어찌씨. 그러면, 스몰이, 이런 뜻이면 무슨 씨일까요? 어떤 시죠? 작은 공이란 말 만들 수 있어요? 그렇죠. 어떤 공? 공은 무슨 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것을 만들 수 있는 어떤 시. 됐습니까? 오케이. 어떤 시 앞에 뭐가 붙어 있으면? 비동사가 붙어 있으면 무슨 시로 바뀐다? 하다 시로 바뀌어요. 됐습니까? 비동사의 종류는 뭐가 있다고 학교에서 세웠죠? 뭐가 있다? am, is, are 이런 것들. 좀 이따가 이제 C단계 가면 할 거예요. 곧 C단계 들어갈 건데. small 그 다음 skunk 쓰는 방법은 자 얘는 그럼 일단 비워놓고 그 다음 자 여기 뭐가 보여? 응크가 보이지? 누가 응크야? 왜 이렇게 많이 가? 오케이. 엔진은 뭐라 했어? 엔진은? 응. 그러면 뭐가 응크라 그랬어? NK. 그래서 이게 뭐야? 잉크. NK가 응크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어 소리 나는 게 되게 많아서 여기서 고민되죠. 저 어 소리 날 수 있는 거 A도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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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 다음에 E도 E, A, 어. 그쵸? I도 I, E, 어. O도 O, O, A, 어. U도 U, U, 어. 중에서 이렇게 생겼죠. Skunk. 무슨 시죠? Skunk. 이름 시죠. 오케이. 그 다음 스푼 쓰는 방법은 그렇죠. 오옥은 뭐 된다? 우 되죠. 그러니까 스푼이죠. 스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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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시죠? 무엇? 숟가락이니까. 그 다음 stop 쓰는 방법은 그렇죠. stop 이런 뜻일 때는 무슨 시고 하다 시고 이런 뜻일 때는 무슨 시고 이름 시 무엇 정류장 무엇 멈춤 stop. 오케이. 그 다음에 smile 쓰는 방법은 하나 남았네요. 자, 지금 아이가 내는 소리가 뭐야? 그렇죠. 그 중에서 뭐 됐어? 아 됐어요?
아이가 내는 새가의 소리가 뭐였지? I, E, O 중에 아는 없는 것 같은데. 이 아이가 무슨 소리 내고 있어? 자, 그러면 여기까지 무슨 소리가 돼야 돼? 그러면 아이가 뭐가 돼야 돼? 이가 돼야 돼? 그러면 스미야, 스미. 아이가 아이 돼야 되죠. 아이가 아이. 내 이름을 불러줘 해줘야 되죠. 그러면 여기에 뭐가 있어야지? 그래서 이게 스마일이야, 스마일. 오케이, 그러면 이건 뭐예요? 마일. 이건 뭘까? 이건 meal. meal. 아이가 무슨 소리 내고 있어? 이 되고 있죠. 근데 여기다 이걸 넣으니까 뭐로 바뀌어? meal이 아니고? s 없는데? mile. 요거 붙이니까? smile. 됐습니까? 오케이. smile. 그 다음에 얘는? star. 쓰는 방법은? 끝이야? 어, 잘 가세요. 수고했어요. 이런 소리 나죠, 그쵸? 그쵸? star. 그래서 st. r. a가 뭐 됐다? 아 됐어요. star. store가 아니고요. 이렇게 하면 store 되겠네. store. star. star. 그 다음에는 snow 쓰는 방법은 이렇게 이런 소리 나지 않나? snow. 이거 s고 얘는 n이고 얘는 오케이. OW가 두, 내는 두 가지 소리. 오우랑 아우.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뭐가 됐다 다 합쳐서 snow. snow. 이런 뜻일 땐 무슨 시고 이런 뜻일 땐 하다시죠. snow. 그 다음에 얘는 skate. 쓰는 방법은 그렇지. 이 이가 할 일이 없죠. 그래서 건너 건너 집에 가서 얘한테 이름 물어봤더니 얘가 뭐라 그래? A라 그래서. 그래서 A가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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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중에서 A가 된 거예요. 그럼 여과의 소리가 뭐가 된 거예요? Skate죠. Skate. 그 다음에 얘는 다 합치니까 Skate. 민준이 좀 기다려. Skate.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spider. 쓰는 방법은 이 아니고 I잘했어 여기까지. 자, I가 그럼 뭐 된 거야? 여기까지 소리가 스파이 됐죠. 자, 그 다음에 남아있는 소리가 이런 소리 남았는데 이거 맨날 끝에 오면서 어얼 소리 내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ER이야. 그래서 얘가 뭐가 됐어? 요거 요거 dar. 그래서 spider. 됐습니까? spider. 오케이, 됐습니다.